예,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지 않겠다고 최종 선언했습니다. 보수 정당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독자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로써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는 사실상 깨지게 됐습니다. 안 대표의 결정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 중도 확장이라는 열매로 돌아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장 자신이 지난 3월에 했던 대선 불출마와 합당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민의당이 합당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안철수 대표가 결국 마이웨이를 공식화했습니다.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안 대표는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. 지난 3월 합당 추진을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. 안 대표는 당분간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는 걸 시도한 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당내에는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. 흥행을 위해서도 저는 안 대표가 출마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출마를 위해선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원을 바꿔야 하고 대선 불출마 약속도 번복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. 합당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것저것 지분을 요구해서 들어줬더니 더 큰 요구를 하다 이제 판을 엎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건지,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쓸어 담으실 건지. 하지만 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합당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권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